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라셀 군도의 봄베이 리프, 봄베이 암초라는 곳인데요. 전형적인 산호환초 지형이죠. 이 봄베이 리프 주변을 살펴보는데 인공적인 구조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바로 중국이 해상교통로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한 분사 목적의 탐지 장치라고 합니다. 이 탐지 장치 시설을 자세히 보면요, 길이는 27m, 폭이 12m 정도 되고요, 상부에는 지름 6m 크기의 레이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들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얼핏 봐서는 바다에 떠 있는 모양이 약간 석유시추 시설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중국의 베이더우 지상국이라고 합니다. 베이더우가 뭐냐면 중국이 GPS를 대신해 자체 개발한 위성 항법 시스템이거든요. GPS는 미국의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GPS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 GPS 기술을 대체할 베이더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글로나스라든가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등 세계 각국은 미국 GPS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이곳 봄베이 리프뿐만 아니라 파라셀 군도의 다른 산호환초에도 베이더우 지상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지상국은 중국의 자동 선박 식별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이 일대를 항해하는 선박을 추적하고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봄베이 리프를 비롯해 파라셀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수면 위로 드러난 육지가 없고 산호암초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토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누구의 영해도 아니고요. 이 지도에서도 눌러보면은 그냥 남중국해라고만 나오지 영토 표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물속에 잠겨있는 이 산호암초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한 거죠. 뭐 이런 수중 암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면 위로 드러난 섬들이 약 130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 섬들이 중국 하이난 섬에서는 남쪽으로 330km, 베트남에서는 동쪽으로 약 4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호초로 이루어진 매우 조그마한 섬들이어서 민간인이 살기에는 힘든 지역이지만요. 이 파라셀 제도 일대는 중동에서 기름을 싣고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배들의 길목이기 때문에 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의 섬들은 20세기 초까지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남베트남령이 되었고, 1974년 베트남 전쟁 중 중국이 점령하여서 지금은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들리 제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상설재판소는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파라셀 제도의 섬들을 살펴보면서 잠시 광고 하나 하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PC나 핸드폰의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걸어다니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어폰을 꽂고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이어폰을 사서 쓰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발에 차이고 막 밟혀서 부서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제품이 이 QCY 이어폰입니다. 가격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데 음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 QCY 블루투스 이어폰만 3개 모델 정도 사용해 봤는데 하나같이 가성비가 훌륭했습니다. 가성비 제품들로 유명한 샤오미 이어폰도 써봤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같은 데서 막 끊기더라고요. 근데 QCY는 한 번도 끊긴 적도 없어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 어떻게 가능한가 진짜 의문이 드는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이 T13인데 지금은 또 신제품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 정보는 영상에 태그해 두었으니까 이어폰은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진짜 꼭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파라셀 군도에서 육지가 있는 가장 큰 섬은 우디섬인데요. 여기는 중국 하이난성 산샤시 관할로 되어 있고 사실상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우디섬은 베트남 전쟁 와중인 1974년 파라셀 제도 회전에서 승리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섬을 점령한 이후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각종 시설들을 설치해 군사 거점화한 섬입니다. 군함도 정박해 있는 모습이고요. 레이더 기지도 있고 건물들도 많네요. 섬 북쪽으로는 또 뭔가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많은 암초들을 두고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중국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었기 때문에 많은 섬들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현재 파라셀 군도 지역에 약 20곳의 전초기지를 설치해둔 상황이거든요. 트리섬과 덩컨섬에는 대형 항구가 건설되어 있고 페틀섬과 머니섬, 트라이튼섬에는 헬리콥터 기지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튼섬에는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네요. 여기 트라이튼섬은 파라셀 군도의 섬들 중에서 베트남과 가장 가까운 섬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이 더욱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링컨섬과 드러먼드섬에도 소형 정박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규모가 큰 섬도 있지만 작은 섬들에는 생활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물을 구해와야 했기에 물이 굉장히 귀했었는데 지금은 파라셀 군도의 야공섬에 중국이 태양열로 구성되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전기는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파라셀 군도 지역에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우디섬의 앞바다에는 실험용 파력 발전기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발 행위가 이뤄지면서 파라셀 제도의 섬들이 파괴되고 있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우디섬은 관광의 거점으로도 활용이 되면서 호텔들도 지어지고 있다고 해요. 수많은 중국인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라셀 군도 지역을 여행하고 있다고 해요. 약간 중국의 영토 확장 이런 컨셉으로 국뽕 관광지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살펴보았던 봄베이 리프의 위성 사진을 다시 보면 여기 동쪽에 검게 표시된 지역이 보이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런 구멍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주변 지형을 보면 이 모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봄베이 리프의 남서쪽에는 작은 등대도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1980년에 프랑스인들이 설치한 등대라고 합니다. 봄베이 리프 주변으로는 이렇게 배들도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파라셀 군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도 있습니다. 바로 룽둥 블루홀인데요.
이 블루홀은 석회암 지대가 침식을 받아서 생긴 카르스트 지형이 바닷속에 잠겨서 생기게 되는데요. 기존의 벨리즈의 딘즈 블루홀이 수심 202m로 가장 깊은 블루홀이었는데 2016년 이 남중국해의 룽둥 블루홀이 발견되면서 최고 수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룽둥 블루홀은 수심이 무려 300m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QCY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QCY의 헤드폰도 굉장히 좋거든요. 차에서 운전을 안하고 뒤에 탈 때는 주로 이 블루투스 헤드폰을 사용하는데요. 진짜 가격에 비해 가죽도 엄청 고급스럽고 부드러워요. 무엇보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정말 미쳤습니다. 차 타고 이동할 때나 비행기 탈 때 소음을 딱 잡아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 제품이니까요. QCY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기 작은 산호섬에도 뭘 만드는지 엄청나게 배들이 많이 서 있고 시설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네요. 바로 위에 섬에서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가도 이 위성 사진을 보다 보면은 인간은 참 한없이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